윤석열 정부가 만 5세 입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네, 이런 걸 시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정책은 노동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. 만 5세에 입학하게 되면 자녀가 부모랑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. 자녀 보육에 대한 대중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. 근데 한 사회의 지배층이 무언가로부터 대중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할 때는 대개의 경우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. 노동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데요. 좀 더 많은 시간 대중을 노동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.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기업 편에 서 있습니다. 네, 그런 관점에서 노동 제도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죠. 윤 정권이 바꾸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주 52시간 노동제입니다. 주 52시간을 유연하게 해주자, 네, 그렇게 주장하죠. 네, 기업 입장에서 유연하게 조정해주자, 네, 그런 주장이죠. 노동을 많이 하면 공급도 많아지고 좋지 않나 하지만 대중이 노동을 많이 하면 더 큰 이익을 보는 쪽은 대기업과 재벌입니다. 노동시간이 늘어나서 노동자 수입이 느는 것도 있지만 노동자의 건강과 복리가 훼손되는 것도 크고요. 그리고 노동시간이 많아지면 대중에 대한 기업, 이 재벌의 지배력도 그만큼 강해집니다. 노동시간이 늘면 대중보다는 기업, 재벌이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완화되면 이 사회에 대한 기업과 재벌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. 윤 정권은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나온 5세 입학 제도도 대중의 보육 부담을 줄여서 노동시간을 증대시키는 기획과 관계가 있지 않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